안녕하세요. 와디즈 윤유림 프로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준비한 펀딩 프로젝트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많이 알릴 수 있을까 고민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내 프로젝트 제대로 알리기 위한 광고에 대해서 같이 배워볼 건데요. 와디즈 타겟 광고, 즉 와디즈 계정으로 진행하는 SNS 광고가 도대체 무엇인지, 기존 광고랑 비교해서 어떤 점이 좋은지, 마지막으로 어디서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그 프로세스까지 같이 배워볼게요. 그러니까 와디즈 계정으로 광고하고 싶다, 와디즈 타겟 광고의 효과가 궁금하다, 와디즈 타겟 광고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싶다, 다음 세 개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메이커님이라면 영상을 끝까지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와디즈 타겟 광고, 정확하게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와디즈 타겟 광고는 와디즈 픽셀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를 의미하는데요. 즉, 메이커님들의 펀딩 프로젝트를 와디즈 광고 계정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노출할 수 있는 광고입니다. 픽셀? 처음부터 어렵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픽셀이란 광고의 성과를 측정하고 이 광고를 본 유저들을 타겟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추적하는 기능을 의미해요. 광고 클릭 시 이동하는 와디즈 웹페이지에 픽셀 기능이 심어져 있는데요. 바로 이것 덕분에 내 계정으로 광고를 올리는 것과 와디즈 계정으로 올리는 광고의 효율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렵지만 중요한 만큼 조금 더 설명드려 볼게요. 즉, 이 픽셀이라는 기능 덕분에 와디즈 타겟 광고는 그저 광고를 노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광고의 성과, 광고를 본 유저의 나이, 연령과 같은 정보들을 저장해서 이 광고에 조금 더 관심이 있을 사람들에게 노출하고 그로 인해 광고 효율을 최적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와디즈에는 약 3년간의 와디즈 광고 성과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디즈 타겟 광고를 돌리면 구매 경험이 있는 고가치 유저에게 노출이 돼요. 즉, 메이커님의 광고를 가장 적합한 유저에게 적합한 위치에 노출해주기 때문에 메이커님의 계정으로 돌렸을 때보다 효율이 더 좋은 거예요. 오픈 예정에는 펀딩 페이지로 들어온 유저의 약 10%에서 25%의 전환을, 본 펀딩에는 1.6%에서 2.5%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머신러닝 학습을 통해 조금 더 펀딩을 할 의사가 있는 유저에게 효율이 좋은 소재 위주로 노출하는 운영 방식으로 최적화되고요. 메이커님이 픽셀 없이 직접 운영하시는 SNS 광고보다 약 8배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화면을 보면서 타겟 광고의 평균 성과가 어떻게 나는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오픈 예정 기간에는 광고를 통해 약 4,000원으로 한 명의 알림 신청자를 만들 수 있고, 본 펀딩 기간에는 광고를 통해 광고비 대비 약 4배에 가까운 구매를 만들어냅니다. 와디즈 타겟 광고인 메타는 리얼타임 비딩이라는, 즉 RTB 광고로 진행되는데요. RTB 광고란 자동적으로 이 실시간으로 비용을 입찰해 광고를 노출해주는 방식을 의미해요. 사실 이런 부분은 메이커님께서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곧 2부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릴 예정이고요. 만약 지금 혼자 하신다면 비즈센터 공지사항으로 안내드리고 있는 카테고리별 소재 제작 가이드와 운영 전략 가이드를 참고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아래 더보기로도 링크 첨부드릴게요. 자, 이렇게 와디즈 타겟 광고에 대해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제 어떻게 와디즈 타겟 광고를 이용할 수 있는지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볼게요. 크게 다섯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비즈센터 로그인. 비즈센터는 메이커님의 예산과 기간에 맞게 직접 광고를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셀프 광고 플랫폼이에요. 비즈센터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와디즈의 메이커 계정과 동일합니다. 로그인 후에 이용 약관에 동의하시면 계정이 활성화되고 캠페인 만들기 프로젝트를 선택해 주시면 메이커님의 정보가 연동됩니다. 이때 메이커님의 프로젝트에 등록된 사업자 등록번호가 비즈머니를 충전하기 위한 충전 사업자로 등록됩니다. 두 번째, 비즈머니 충전. 충전 사업자가 등록됐다면 캠페인을 세팅하기 위한 비즈머니가 필요해요.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중 원하시는 결제 방법으로 비즈머니를 충전해주세요. 기존 메이커님이라면 후불머니 현황에서 후불머니가 사용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비즈머니 혹은 후불머니로 캠페인을 세팅할 수 있고요. 광고 캠페인이 모두 종료되면 남은 비즈머니는 진행하셨던 충전 수단으로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광고 세팅과 검수, 비즈머니를 충전했다면 캠페인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 만들기에서 캠페인 정보와 타겟 정보, 소재를 입력하고 검수 요청을 클릭하면 광고 캠페인에 설정한 총 예산에 따라 예치금이 결제됩니다. 이후 검수 완료를 하고 광고 캠페인이 진행되는데요. 메이커님이 캠페인 세팅 시 입력할 내용들을 화면을 보면서 알아볼게요. 우선 새 캠페인 만들기를 들어왔다면 나의 프로젝트를 선택해 희망하는 예산과 기간을 선택해 주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로 노출할 타겟의 성별, 연령, 지역을 선택하는데요. 비즈센터는 성별, 나이, 지역을 미리 특정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캠페인이 자동으로 최적화되기 때문에 노출할 모수를 애초에 좁게 설정해버리면 광고 단가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소재를 입력하게 돼 있는데요. 각 번호의 내용을 입력하면 우측의 화면처럼 광고가 노출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소재 입력란에서 미리 보기가 가능하답니다. 자, 이제 검수 요청을 해야 되는데요. 캠페인에 설정한 예산과 수수료만큼 예치금이 발생하는 걸 체크하신 후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검수 요청이 진행되고요. 검수가 완료된 광고 소재는 광고 매체에서 라이브됩니다. 이때 검수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은 소재는 사유와 함께 반려되니 와디즈 타겟 광고 소재 검수 기준을 꼭 확인하고 세팅해주세요. 아, 그리고 소재의 반려 사유는 우측 상단의 종 모양 아이콘을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승인된 소재가 라이브가 되면 광고 성과를 보면서 운영해야겠죠. 리포트를 살펴보면 조회 기간을 설정하여 이 기간 동안 진행된 캠페인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프 영역을 통해 캠페인별 효율을 한눈에 보실 수 있고요. 표 영역 부분은 분석 필터를 사용해 메이커님의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성과 지표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분석 필터를 통해 원하는 대상과 시간을 선택하여 성과 지표를 어떤 기준으로 보여줄지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필터를 통해 메이커님의 목적에 따라 리포트를 커스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리포트를 통해 광고 비용이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다만 너무 잦은 캠페인 수정은 광고 캠페인 최적화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3일은 처음 설정한 대로 광고를 집행하신 이후에 캠페인의 효율을 판단해 주세요. 광고 효율에 대한 판단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공지사항에 와디즈 타겟 광고 운영 전략 가이드에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어 운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광고 운영까지 마쳤다면 광고 종료 이후 정산에 대해 알아볼게요. 광고 비용은 예치금에서 일별 사용 금액을 차감하는 구조인데요. 실제 광고일에서 플러스 4일이 지나야 해당 일의 금액이 확정되고 소진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7월 1일에 진행된 광고 비용은 플러스 4일인 7월 5일에 사용 금액이 확정되어 예치금에서 차감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광고의 종료일 플러스 4일까지 정산이 진행되고 정산이 완료된 후에 남은 예치금은 자동으로 비즈머니로 반환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 프로세스까지 다 소개를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와디즈 타겟 광고를 이용하시면서 자주 묻는 질문과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문의처를 알려드릴게요. 소재 반려 사유가 궁금합니다. 소재 반려 사유는 우측 상단의 종 모양 아이콘 혹은 공지사항 아래의 알림 창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광고를 오프했는데 예치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네, 이 광고 오프는 일시 중지의 상태예요. 따라서 캠페인의 광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4일이 지난 후에 남은 예치금이 반환됩니다. 상세 문의는 어디서 하나요? 네, 상세 문의는 메일을 통해 비즈센터 담당자가 확인 후에 회신드리고 있어요. 메이커님의 정보와 캠페인 정보를 전달 주시면 가급적 1 영업일 이내에 회신을 드리고 있으니 정보와 함께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세팅 방법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미 이용 설명서에 있는 내용일 수 있으니 이용 가이드의 FAQ를 살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께 와디즈 타겟 광고에 대해 소개해드렸어요. 어떠셨나요? 다음 2편에서는 광고 소재 제작 팁과 성과 지표를 보는 방법 등 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혹시 지금 운영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은 메이커님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보기에 광고 운영 가이드 링크를 첨부해두었으니 참고하셔서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